안녕하세요, 김가래입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가 수제로 직접 묵 4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묵총떡, 도토리묵 무침, 도토리묵 간장 양념, 그 다음에 묵밥, 이렇게 해서 4종 세트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아니야, 직접 산 거. 산 거 아니고 직접 만든 거. 도토리 가루로만 해서. 아니, 묵을 먹기가 불편해. 아니야, 그래도. 자, 일단은 자, 겉절이 잘 됐네. 저는 안 줘요? 아이씨, 어린이는 뭘 먹어. 나도 나이가 이제 40인데. 그래요? 그럼 먹어. 아유, 병이 커서 꼭 두 손으로 따라야 돼. 간배. 아이고. 아우, 도토리묵은 참 찍기 힘들어서 이거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젓갈로 후자로 먹어야지. 야, 이거 어떻게 먹어? 후자로. 그래, 이거부터 먹고. 다 이게 혓바닥에 나와. 아, 진짜 잘 썼다. 이거 먹고 싶었어. 나는 겉절이, 겉절이. 나도 이거 한번 궁금했는데. 이게 발음이 어려워. 묵총떡. 아, 우리 총떡 파티에 이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삭다른 맛이 있네, 이게. 엄청 쫄깃쫄깃한데? 진짜 쫄깃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래간만에 먹나. 밥 한 숟갈 말아야지. 젓가락으로 입으니까 좀 잘 잡히네. 새 젓가락으로는 안 잡혀. 좋아. 자. 심심한 게 잘 묻혀졌네. 난 이거를 팍팍 먹고 싶은데 잘 안 잡혀. 탱글탱글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이게 아까부터 나 점점 늘어. 이게 숟가락질이 아주 쫀득쫀득한 게. 이 육수는 차가운 게 아니고 따뜻합니다. 예, 이건 따뜻해요. 맛있냐? 뭐 다찌그리면서 그 기름, 들기름 그 향에. 이거 너무 차지다 그죠? 쫀득쫀득해. 똑같아. 작다. 묵을 워낙 좋아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쓰지? 많이 먹어요. 서재하는 사람들 좋아. 탄닉 성분이라. 먹방 할 때마다 뭐 다 다들 하늘 사셔. 이거 맞는 정보만 알려드려야 돼요. 이게 탄닉 성분이 많았고 설사하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 염소 같은 애들이 이거 갈림을 많이 먹어. 탄닉 성분이 많아갖고 똥이 똥똥 올라오는 거 토끼하고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약간 사슴 그런 애들이 없고. 난도 얘기 들은 거야. 내림나도 동글동글라. 내림나도 동글동글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변비. 아니 동글동글하게. 매. 매. 저도 내일 모레 40입니다. 이거 회를 묻혀갖고 겉절이를 이걸로 먹으려 했더니 이게 맛있네 이거. 이거 찐가. 다 입맛이 다른 거. 나는 이거.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찍어. 이게 엄청. 그리고 통떡편을 잘못했어.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야 그거 진짜 차 나쁘지. 이게 피가 쫄깃쫄깃해. 왜요? 흔들리는 거야. 부러지네. 4층에서 떨궈도 그냥 큰 거다. 부러지는데? 튜브 선전 나오잖아. 도토리 무침. 인 마이 마우스. 아이고. 남의 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시청자분들은 먹방을 보고 계시지만 저희는 먹방 하는 거를 직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참 행복합니다. 이 도토리묵 진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진짜 오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이제 또 한 잔 더 하자고. 아 그래 이거 남은 거다가 아까 다 못 먹을 걸랑. 두 분이서 하세요. 그래요. 그렇지. 빨리 이제 치워. 네. 우리 한 잔 더 얘기해.